비행기에 편하게 내 옆자리에 태우고 올 수 있었잖아. 그리고 내가 품에 안고 한국에 돌아왔다는 게 나는 좀 의미가 있었거든. 그렇지. 네. 나는 그렇지. 잘했어.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게 좋았지. 아들이 안고 오는 게. 응. 와, 다행이네요. 밤늦게 혼자 운전하고 가네요. 누구죠? 네, 여보세요? 아들? 네, 어머니. 엄마네. 지금 어디쯤이야, 그럼? 지금 가는 길이에요, 아직. 아직도? 예, 예. 길이 많이 막히는구나, 비 와서. 오늘 비 와서. 지금 시간도 좀 애매해요. 그거 문 닫았을 텐데 지금 가면. 아니에요.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네. 아, 그랬어? 네네. 그래. 잘 만나고 와. 네, 다녀올게요. 좀 이따 봬요. 이따 만나. 네. 누군가 만나러 가나 보다. 웬 꽃이야? 아, 꽃을 가져가는데? 아, 꽃이 국화 같은데? 상당히 이준엽 다니엘?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왜 그렇게 사고를 하고. 아이고. 아이고, 참. 며칠 늦었네. 생일인데 미안해. 아, 생일이라.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해. 계획도 못하고. 엄마는 마음이 아프겠네. 아이고. 36번째 생일이야.
36번째. 야, 36살 된 네가 진짜 상상이 안 된다. 20살에 멈춰 있으니까. 상상이 안 돼.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저는 아직도 걔가 이제 태어나서 병원에서 집에 처음 왔던 날 분유랑 기저귀 사와 라고 했을 때 제가 진짜 그거 사러 막 뛰어갔던 그게 아직도 생각나거든요. 그만큼 되게 늦둥이, 예, 막내 이런 애기, 아직 애기 뭐 이런 게 되게 다르죠. 좀. 되게 좋아했죠. 어, 그쵸. 뭐 8살 차이고 얘가 철 들고 보니까 형이 막 뭐 네 안에 너 있다고 이러고 있고 이러니까 걔 입장에서는 제가 되게 대단해 보였을 수 있죠. 자랑스러워. 예. 아유, 귀여운 동생인데. 동생 얘기는 많이 해요. 많이 해요. 뭐 준엽이 이거 좋아했는데 뭐. 그렇지 않은 얘기들만 하는 거죠. 근데 또 아버지 앞에서는 굉장히 또 아버지는 또 달라요. 아버지는 길도 잘 안 가시려고 해요. 그만큼 더 깊어요. 상처가. 아이고 세상에. 어머니는 생일날 칼같이 왔다 가셨지? 올해도 이모들이랑 네 생일날 여기 왔다 노래방 가셨다더라. 같이 오셨었다고. 어머니 너무 잘 지내. 그러니까 걱정 마. 형이 잘할게.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맞지? 아이고. 로아 보여줘야지. 로아가 엄청 컸다, 준엽아. 엄청 컸어. 잘 안 나왔고. 이제 대화를 해, 나랑.
얼굴도 있고 할머니 얼굴도 있고 그렇다 그지? 안녕하십니다. 아들 잘 갔다 왔어? 네. 안녕하십니다. 아들 잘 갔다 왔어? 네. 아이고, 와 집에서 음식 냄새 나니까 이상하다. 앉아. 네. 내가 대신 저거 미역국 먹는 거? 준엽이 생일도. 준엽이 생일도. 지난지 며칠 안 됐고 이러니까 네. 미역국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또 준엽이가 조기 좋아한다고. 아 그랬나요? 조기도 조기도 준비하고. 어때 맛이? 짭짤하네. 짭짤해? 물 좀 부어 그럼. 짭짤하니. 조기 먹어. 아. 잘 만나고 왔어? 네. 얘기 많이 했어? 오히려 저녁에 가니까 좀 조용하더라고요. 그렇지. 뭔 얘기했어 가서? 무슨 대화했어? 로아 사진 좀 보여주고. 로아가 너무 빨리빨리 크니까. 그리고 아직 한 번도 못 데려갔잖아. 그렇지. 로아한테 아직 뭐 이렇게 설명이 안 되니까. 설명이 안 돼. 설명을 못 하겠어. 가끔 이제 준엽이 사진 보고 로아가 아빠라고. 닮았어. 비슷해. 아빠 아니야. 작은 아빠야 내가. 거기까지만. 그래 뭐 모르니까 아예 얼굴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내년에 기일에는 한번 데려올 수 있으면 데려와 보구마 그냥 그랬죠. 처음에 딱 준혁이 태어나서 집에 딱 내려놨을 때 야 너 동생 왔어 분유사 와 그 상가에 분유사로 뛰어가던 게 아직도 기억나. 그래. 너무 신났던 거. 동생이 생겼다. 내가 분유를 사다 준다. 그것도 아직 기억나고. 그리고 뭐 오늘 사진 가져간 게 이제 얘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이었거든요. 그거 보니까 이제 그때 진짜 귀여웠잖아, 너무. 엄청 귀여웠잖아. 소심하고 조용하고. 나하고 이렇게 손 잡고 다니면. 막 아줌마들이 아우 예쁘다 너무 예뻐 막 이러면 내 손바닥을 막 꼬집는 거야. 내가 남자인데 멋있다 그래야지 이쁘다 그런다고 나를 막 손바닥을 꼬집어 한마디 하라고. 아직도 생각나. 형을 그렇게 좋아했잖아. 근데 뭐 이유 없이 저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는 형을 존경한다고. 나는 키도 1cm 적게 클 거야 형보다. 그 정도로. 진짜 좋아했구나. 자상하게 뭐 이렇게 컴퓨터 같은 것도 뭐 어떻게 하면은 된다 뭐 이런 거 아 적어서.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적어준 공책이 아직도 있어. 네. 난 준혁이 쓰던 핸드폰도 아직 갖고 있는데. 그래. 하여튼 준혁이 어릴 때 내가 많이 아팠잖아. 건강이 안 좋으셨죠. 갑상선 때문에 고생 많이 아파가지고. 엄마 병원 따라다닌 기억이 많이 나요. 상가에 갔다 이렇게 오는데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 그랬더니 엄마 왜 그렇게 슬퍼?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좀 남다르네.
엄마 왜 그렇게 슬퍼?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야. 너무 착한, 너무 착했다. 네. 나하고 너무 잘 지냈지.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보내고 나서 외로웠어. 진짜 그랬겠다. 정말 외로웠어. 아이고. 그뭐 특히 어떤 때 이렇게 뭐 가장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생일? 생일? 기일? 설 명절 이런 그리고 그 친구들을 동네에서 만날 때 그것도 엄마들 만날 때도 또 그렇고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날 생각해 보면 나는 내가 기억하는 건 그거야. 난 슬플 겨를이 없었어. 난 슬플 겨를이 없었어. 나는 딱 한 5초 슬펐어. 그 얘기를 딱 듣고 5초 동안 무너져 내린 다음에 엄마를 찾았어. 엄마를 찾았어. 엄마 지금 어떻지? 아버지 보고. 난 그 뒤로 계속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 슬퍼할 시 뭐 겨를이 없었던 거지. 호주 가서 이제 수습해서 와서 장례 치를 때까지. 네. 나는 그냥 계속 어머니 봤다가 아버지 봤다가 괜찮으신가? 그래갖고 나는 사실 별로 힘든지 몰랐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조금 안정을 찾으시는 것 같아. 괜찮을 거야 하니까 이제 나한테 모든 게 몰려오더라고. 맞아. 그래가지고 술 먹지 않고는 잠도 못 자고 이런다는 말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 내가 너무 못 챙겼구나. 나만 생각했구나. 얼마나 상처가 크다지도. 아니, 미안해. 하여튼. 우리가 얼마나 급하게 호주로 갔어요. 진짜 그냥 그렇지. 몇 시간 전화 받고 그냥 3시간 만에 비행기 사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화장할 때. 그래, 그렇지. 그치. 그 생각을 해봐. 얼마나 힘들어. 그치. 나는 걔를 좀 편하게 한국에 데려간다는 생각으로 제가 좀 요구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얘를 어떻게 한국에 데려갈 거냐. 우리 빨리 화장을 해줍시다. 그리고 그 처리 과정이 얘네가 한국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보니까 처리 과정이 늦어지면서 이렇게 보니까 얘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그래 빨리 그 예쁘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남겨두고 화장을 해서 데려갑시다. 제가 좀 욕을 했었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나는 기억나는 게
난 내가 안고 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비행기에 딱 탔는데 마침 옆에 자리가 비었었어. 그래서 옆에 태워 앉혔지. 근데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안 된대. 이게 좌석을 사서 하든가 그냥 안고 있어야 된대. 아 놓으면 안 된대. 안 된대. 안고 있겠다. 안고 있다가 아이고 조금 참... 지나니까 이렇게 옆에 편하게 비행기에 편하게 내 옆자리에 태우고 올 수 있었잖아. 그리고 내가 품에 안고 한국에 돌아왔다는 게 나는 좀 의미가 있었거든. 그렇지. 나는 그렇지. 잘했.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게 좋았지. 아들이 안고 오는 게. 와 다행이네요. 네. 화장하는 거 너무 힘드셨다 그러니까 제가 죄송해서 그러지. 꿈에 가끔 나타나요? 네. 꿈이 보이네. 제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우리 아들도 저렇게 해서 좀 휴가를 받아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들이 잠깐 3일 동안 휴가 받아서 내려왔다면 무슨 얘기를 가장 해주고 싶어요? 아. 왜 그렇게 일찍 갔니? 어렵게 나이도 많을 때 임신해가지고 아들 낳았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일찍 떠나가지고 너무 그렇죠. 아이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일부러 이렇게 하도 묻어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탁 생각하면 얼굴도 안 떠올 때도 있다. 근데 이렇게 잠깐 이렇게 좀 꺼내 보면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다 생각나. 그렇지. 진짜 사소한 거. 신기하게 떠나기 전에 갑자기 학교를 휴학하고 한국에 오겠다. 한국에 오더니. 나 이번에 부모님 집에 아니고 형 집에 있겠다. 그래가지고 한 달을 거의 꼬박 우리 집에 있었어. 그렇지. 그때 나한테 너무 많은 추억을 줬는데 너무 많은 정말 사소한 그래. 것부터 뭐 어떻게든 어떤 건 뭐 좀 이상하고 웃기는 것들도 막 그지. 그 휴학하겠다던 이유가 자기가 그렇게 나가 있다가 또 와서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우리 가족하고 지낼 시간이 너무 없다. 그 얘기를 했었어. 세상에 너무 착했다. 참 신기해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게 정상인데 준엽이 그러지 않았던 거지. 그렇지. 뭔가 맞네. 뭔가 느낌이 그치?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 걔가 이제 스무 살에 딱 온 거 아니에요? 스무 살 돼서 생일날이었어. 형 나 저 나이트클럽 호텔 나이트클럽 가보면 안 되냐는 거야. 왜 안 돼? 가봐. 되게 비싸대. 야 형이 술 다 사줄게. 가. 아유 착해. 응? 그래가지고 마음껏 먹고 놀아 하고 이제 계산하고 난 집에 갔어요. 왜 집에 갔냐면 나는 이제 그때도 연기할 때니까. 내가 거기 나이트클럽에서 이렇게 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당연히. 근데 그게 내가 본 얘 마지막 생일인 거야. 그러니까 엄청 한이 되는 거야. 너무 한이 되더라. 야,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씨, 내가 뭐라고 그거 거기서 같이 술 한잔 먹었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혹은 준엽이가 정말 형이랑 한번 이런 데서 놀아보고 싶은데 개성격에 말을 안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그렇지. 그 생일 되면 그게 되게 힘들어. 아이고. 참. 나는 되게 많은 일이 있었어. 그러고 나서도
얘가 돌아가고 한 일주일? 돌아가고 얼마 안 돼서 떠났잖아요. 근데 밤에 전화가 왔어. 그랬더니 얘가 술을 먹은 건 아닌데 뭐 잘 모르겠어. 근데 약간 감정적이었어. 목소리가. 무슨 일 있니? 그랬더니 아니 무슨 일 아무 일 없고 그냥 형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거야. 그래? 응. 소원 많아. 아, 어떡해. 그냥 형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거야. 그래? 그 순간에는 무슨 기분? 뭐야? 왜 그래? 어? 나 뜨겁게 오그라들게 그러면서도 근데 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그런 말 못하잖아. 난 진짜 못했거든. 한 번도 못했거든. 근데 그래 형도 너 엄청 사랑한다. 응? 그랬다? 잘했어. 그래 형도 너 엄청 사랑한다. 응? 잘했다. 어, 형 나도 형 사랑해. 그러더니 뭐 이렇게 웃으면서 끊었어. 얘는 나한테 그것까지도 해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남을 후회를 만들어 주질 않은 거야. 뭔가 느꼈었나 보다. 그러네. 너무 착했다. 그때 그 말 안 했으면 후회가 또 그게 엄청 나 후회했겠죠. 근데 그것마저도 지가 형처럼. 하여튼 천사 같은 아이였어. 네. 뭐, 맞아요. 적어도. 그래서 이게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세상이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그 한 달이 저한테는 엄청난 선물이었고 아무 추억이 없었으면 나한테 그렇지. 추억이 없이 떠났으면 내가 나를 진짜 미워했을 것 같거든. 진짜 그랬겠다. 지금 한 달? 그렇잖아. 그 힘으로 나도 견뎠다고 봐. 내가 그래도 걔 있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챙기고 걔 하고 싶다는 거 열심히 따라다니고 그랬단 말이야. 그게 그 이후에 나한테 얼마나 큰 위안이었겠어. 그렇지. 그동안에 못했던 해준 게 없었는데 10분의 1이라도 했다. 네. 이런 생각도 들고.